계속 약을 먹는데 당최 나이가 나이인지라 10살이 낫지 않네요. 자, 저희가 목요일날 밤에 여기 리허설을 왔을 때는 굉장히 추워가지고 야 이거 꽁꽁 싸매고 와야지 그랬는데 지금은 예 이거 너무 더운데? 네, 하여튼 뭐 이렇게 또 춘천까지 와주신 특별히 저희 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원래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한 2년에 한 번씩 할 때마다 감동적이죠. 네. 자, 계속 다른 밴드의 공연에도 잘 놀아줬다는 그런 밴드들의 칭찬이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다른 밴드의 팬분들도 가지 마시고 제 공연 끝까지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제 공연 끝나도 또 뭐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 공연 관계자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으니까 예. 끝까지 놀아주는 그런 어떤 배려? 배려인가? 아니야,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해. 가고 싶으면 가. 자. 하여튼 오랜만에 야외에서 이렇게 정말 애정에 맞지 않는 후배 밴드들과 함께 돼서 너무 좋고요. 그래서 노브레인도 오랜만에 만나서 뒤에서 제가 갑자기 섭외했어요. 한참 뒤에 있을 공연에 게스트 나와달라고.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자리 아니면 또 못 보거든요. 아니면 홍대에서 널브러져서 오는데 예, 그런 건 또 서로 기억을 못해 아침에. 그래서 오늘 보안이 비도 오고 그래서 많이 널브러져 계신 분들은 안 계시네요. 취기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은 상태죠? 네. 예, 예. 아유 매상 좀 올려줄 될 텐데. 자 그렇다면 늘 락패에서 발라드 한다고 욕먹지만 전공이 뭐 그거였기 때문에 그냥 할래요.